K3 기존에 있던 K3 리그 팀들 역시나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K4 리그 출신의 이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시흥입니다. 실수예요. 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공간이 생겼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놓고 슛! 아!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시흥 11 축구단. 와, 지금 오랜만에 제대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정상규 선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정규진 골키퍼의 실수 이후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선수 제가 선수였다면 마음이 급해서 곧바로 골문을 봤을 것 같은데, 시흥 시민 선수단은 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침착함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정상규 선수, 올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터졌습니다. 와, 정말 이 패스도 지금, 네,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야도 너무 좋았고요. 네. 볼 잡고 수비 앞에 있어도 침착함 유지하면서 오른발 발등 제대로 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흥시민 축구단이 1-0 앞서 나갑니다. 저 슛은 맞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맞고 뭐 어떻게 되라 슛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고 있습니다. 박승열 선수의 슈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후반전에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뭐 게다가 이제 시흥 시민은 전방 압박을 또 진행을 하고요. 자, 애매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뒤쪽 컷백 해줬습니다. 슈팅! 골!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이창우! 와, 엄청난 쐐기골! 시흥 시민의 이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우 선수의 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한 시흥입니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흥시민축구단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두 점차 리드 앞서갑니다. 지난 시즌 K4리그 골폭격기 이창훈이 지금 이렇게 되면 K3리그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내 최다 득점에 또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가 6라운드에 득점을 기록했고 7라운드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8라운드에 다시 한번 득점포를 반전에 보여주던 목포의 전진수비 느낌을 지금은 시흥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면서 곧바로 전방 압박이 성공을 했고요. 지체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이창훈 선수입니다. 자, 이 백패스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규 선수의 위치를 봤을 때도 분명 이창훈 선수가 압박을 하면 뒤로 오는 백패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였거든요.